사람이 갖고 있는 사실 제일 큰 겉모습이 그런 좀 그러니까 냉소적인 사람, 냉소적인 여자. 상처가 있어서, 네, 예. 그 무언가 이제 저는 그동안 캐릭터들이 조금 더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숨기지 못해서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은데요. 뭐 화든 뭐 즐거움이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떤 연애의 상처가 큰 역할은 사실 선영이 좀 새로워서 좀 감정을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저 혼자 미묘하게 노력은 했는데 아마 영화를 보시면 왜 저렇게 좀 차갑고 애가 못돼 먹었지 하는 생각이 시작부터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뭐랄까 왜 그걸 보여 그 되게 어려워요. 어렵다. 네. 그냥 냉미녀. 저 그동안 냉미녀는 안 해봤어요. 되게 따뜻한 여성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냉미녀 역할. 심지어 미녀 역할이어서 그동안 그곳에서 가장 온미녀였는데 이번엔 냉미녀입니다. 네. 예.